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? 네. 아, 다시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FC 서울로 오게 된 신재원입니다. 제 포지션은 센터포드, 윙포드, 사이드, 윙백도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선수고, 빠른 스피드와 좋은 슈팅 능력을 갖고 있고, 고대 손흥민이라고 좀 불렸는데, 여기서도 손흥민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용호 측면으로 벌려서 가운데로 올려줬습니다. 네, 신재원 선수, 이야, 이 결정적인 헤딩이 불전을 만들게 하는 또 이 원동력이 되어 있습니다. 방금 전까지 사실 실감이 안 나고, 지금도 이걸 제가 찍고 있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고, 제가 FC 서울에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, 사실 상암 자주 오는데 뭐 이런 경기장에서 제가 뛰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팀에 아는 선수들은 일단 영욱이랑은 제일 친하고, 그 다음에 종규도 잘 알고, 처음에 영욱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. 네 서울인데 왜 서운하다, 왜 말 안 하냐고. 자기한테 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서 잘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, 부산 원정 갈 때도 골 넣고 오라고 했는데 골 넣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보고 저나 걱정하지 말라고, 이제 일부에 살아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뭐 아빠가 신태용이라고 해서 부담되는 건 사실 없고요. 제가 이렇게 태어난 이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, 이제 제가 잘하는 수밖에 없으니까, 제가 잘해서 제2의 신태용이 아닌 제1의 신재원으로, 이제 팬분들도 신재원이라는 이름을 먼저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내년에 경기장 많이 찾아주시고 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내년에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신입으로 FC 서울로 들어오게 된 이승재입니다. 처음 교청됐을 때는 진짜 꿈인 줄 알았어요.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, 이건 신이 준 기회니까 그렇게 느꼈어요. 밖에서는 이렇게 숨동숨도 하지만 경기장 들어가면 눈빛도 바뀐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, 그래도 1대1 능력에서는 수비를 제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는 있는 것 같고, 막 은바페라고 많이 불렀을 거 아니야. 뛰는 게 보폭이 엄청 크거든요. 드리블할 때도 비슷하다 해가지고. 초등학교 때 저희가 왕중왕전 우승을 했거든요. 그때 우승해가지고 연말에 시상식이 있는데 저와 저희 축구 대상이 뽑혔대요. 이승우가 우수상 받고 저와 대상을 받았거든요. 근데 지금 너무 잘 나가서 서울 와서 더 잘해야죠.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빨리 경기장에서 뵙고 싶습니다.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.